이거 쓰면 안 되잖아. 죽는 거 아니야? 버려! 그럼 버려! 칭찬의 박수 짝짝짝. 안녕하세요, 예그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일 제품들 중에서 일반 네일 컬러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혼자 하면 맥시멈 라이프인 저는 도저히 이 친구들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는 친구 제이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폴리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있잖아, 일반 네일. 그거 요즘 안 써가지고. 그거 그러면은 쓰레기 봉투로 갖고 올까? 수봉을 하나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그 씨는 지금 쓰레기 봉투를 찾으러 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는 쭈그리고 들어가면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답니다. 제가 해봤어요. 진아. 네! 커피를 옆에다 놓고 해야 돼요. 하나 더 줄까? 좋습니다. 고비 월급 커피. 일단 네. 한 통 가져갈까요? 좋습니다. 근데 모디는 사실 그렇게까지 버릴 건 없을 것 같아. 얘를 버려야겠다. 딴 애들은 약간 그냥 그런 거 있지, 안 써서 지금 아예 안 쓰고 버릴 거야 이렇다기보다는 이거 뭐죠? 이거 고춧가루 뿌린 호박죽이 되었는데요. 원래 그런 애야. 얘는 모디가 아니거든? 아리따움 건데 모디는 아니야. 그 모디 되기 전에 나왔던. 아, 그냥 아리따움일 때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 최소 4년은 넘은 거 아니야? 12년 5월 25일에 제출. 이거 쓰면 안 되잖아.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얘네 다 좀 그럴걸? 아, 기한 다 지키려면은 다 못 써. 그냥 쓰는 거지 뭐. 이것도 학원 다닐 때 쓰던 거. 그럼 언제 거야 그러면? 버리자. 이거는 두 개가 원심 분리됐는데 원래 이런가요? 이렇게 돌리면 다 돌아옵니다. 오, 좀 섞이네 다시. 그치. 여러분, 아까 친구는 이렇게 원심 분리된 상태였지만 빙글빙글 하니까 한국어 되었거든요. 과연 이어질지, 사장님의 그 빙글빙글 이론이 맞을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시경아. 아니, 건더기가 떠오르질 않는데, 아예? 아, 좋아. 건더기가 하얀. 아, 좋아.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데. 좋아. 손 좀 봐. 뭐, 그걸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원래 배경색 투명 아니냐고. 버려! 이런 식으로 이 얘네들이 전부 살아남았어. 다를 것도 아닌데. 그럼 버려! 2013년 때 제일 오래된 건가 봐. 얘 죽였어? 원래 죽어 있었어. 아니야. 내가 죽이지 않았어. 얘 묻었어? 응. 가는 길 아쉽지 않게 예의 바르게 보내줬어. 얘도 노래진 거 봐. 우와. 아니, 왜 들어왔냐. 엄청 자연스럽게 여기다 넣은 거 같은데, 지금? 아, 얘 안 돼. 얘는 왜 버리는데? 안 쓸 거 같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 최근 30개 영상에서 너가 이걸 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아니야. 느낌이 안 되는데. 아. 안 되겠다 얘 진짜. 너 이것도 요즘 스타일 안 쓰잖아. 안 돼, 안 돼. 너 요즘 프로그램 탈 스타일 뭐 약간 이런 거 쓰잖아. 이렇게 개구리를 갖다. 그럼 버려줘. 이거 버릴까? 아, 이거 개구리를 갖다. 이거 버릴까? 아, 너 살짝 개구리알 닮은 친구들 안 좋아하는구나. 황금팔 친구. 왜 샀어 그래? 나오니까 샀지. 이것도 버릴래? 이것도 쓸 거야? 환타 아니야? 환타? 너무 더럽게 생겼어. 너무 더럽게 생겼어. 이거 봐.
이거봐 애기. 안 쓰거든? 근데 이뻐. 그런 걸 처리하려고 우리 저 서랍 꺼낸 거 아니야? 아니야. 이쁜 건 냅둬야지. 쓸 수 있으니까. 아니야, 이쁜 건 냅두는 거야. 진아 제발. 언제 쓸 거야? 아, 예쁜 건 냅두는 거야. 아니, 쓰기 전까지는 쓰레기인 게 아니라고. 아,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예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만들어낸 예술입니다. 감히 소인이 사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도비. 도비가 생각하기에 주인님은 소녀소녀한 파스텔 계열을 많이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도비가 본 건 맨날 홀로그램이랑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거였어요. 머리까지. 아, 게르기네 그냥. 그니까, 다음으로.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브닝 피치? 어, 비치. 이브닝 피치. 저녁의 복숭아. 그래서 파란색. 새파랗게 질렸죠? 낮이 되면 빨개집니다. 브라입니다. 오, 얘 완전 우주 같아. 못 맞추겠네요, 진짜? 아, 아니거든. 다 버리고 있다, 마지막에. 정리할 거야. 아, 근데 나 얘네 넣고 다시 안 끊을 것 같아서 그렇지.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 특이해. 무서워. 손 그렇게 하지 마. 무섭단 말이야. 이렇게 촤악 그라데이션으로 맞춰가지고 돼 있으면 기분 얼마나 좋은데. 그 자체가 좋아. 얘네도 약간 추억으로 내비두자. 추억이야 진짜. 추억이야. 여기는 예비시의 추억 창고. 얘네는 시리즈가 못 버리는 애들. 다 세트야 이거. 아니 무슨 네일들이 다 사연이 있어. 이거 다 세트야. 엄청 많아. 마오는 거 다 샀어. 여기는 더 오래됐는데 이러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조합이야? 어 버려. 어 이게 뭐야? 어 더러워. 아 더러워. 이거 뭐야 아니다. 엄청나게 빨라진 손길. 아유 이걸 왜 넣는 거야?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오 너무 이뻐 이거. 봐. 이런 모양으로 레진 아트 하고 싶다. 오, 이거 너무. 꼬치광이들. 됐어. 야, 나는 지금 자리가 많으니까 좀 있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어. 글쎄, 내 생각에는. 자, 여러분. 아까까지 여기 네모나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너파 안쪽으로 쏠렸습니다. 밥 먹고 하면 안 돼? 몇 칸 남은 기우? 여러분, 세 칸 남았어요. 한 5분만 누워있어요. 오, 이쁘다. 이쁘지? 그 모양이랑. 그러니까 이런 애들. 몇 개만 냅둬 기념으로 그냥 아 옛날 감성이네 하고. 정말 망설임이 없구만. 지금 더 다 버릴 건가요? 아 다 버려줘. 가자. 이거 봐, 이거 그때 자스민이라고 나왔다. 아 알라딘? 색조 근데 이쁘지 않아? 그런 색 좋아.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서 나. 그리고 야 이게 2014년 거거든? 5월에 5년의 세월을 걸쳐가지고 다시 왔네. 반갑네. 버릴 거죠? 그럼. 얘도 진짜 좋아했거든? 많이 썼다 야. 옛날부터 일반적인 파랑 처돌임 인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중에 버리기야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얘네 두 개일걸?
왜? 많이 써서? 이게 맨 처음에 산 거야. 완전 처음에. 헐. 내가 이거를 고른 것도 엄마가 대학 들어가니까 화장품 사준다. 베니스 브레이 집 앞에 그때도 있었어 집 앞에 베니스 브레이. 어, 그 베니스 브레이 기억나? 우리 집 앞에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긴 거. 어어. 그 해소 있는 자리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쪽 어디에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도대체 저렇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왜 없으냐? 그때 베니스 브레이 있을 때 대학 들어갈 때 매니큐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진짜 6살 때 막 이런데 아빠 통화 못했던 거 언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산 거였거든. 제일 저트 느낌. 근데 이거를 샀는데 여단색이긴 한데 발음이 튀어나갈 거 아니야? 아, 여단색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쑥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그라데이션을 찾아서 했거든. 어. 그라데이션은 좀 끝에만 이렇게 살살 찍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 근데 그라데이션을 했어! 이렇게 된 거야. 심지어 그라데이션이라서 시선이 주목되는구나. 그래서 네일아트 시작했거든. 나의 첫 걸음 이런 느낌이다.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얘네는 인정해주는 어, 아 그럼요. VIP석에 모십시다. 썰풀 보인데. 지킴. 좀 매니큐어 양조장 3대째 운영 중 이런 데 온 것 같아. 자, 이게 10년 묵은 쪽이고요. 자, 살짝 시큼한 냄새가 나지요. 이러면 발효가 아주 잘 된 겁니다. 효모종이 많이 살아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방금 그 3대째 운영 그거 넣어주라. 아 이거 약간 이 노는 공간이 뭔가 묘하게 자리 모자랄 것 같은 기분. 넌 너 불꽃 가는 두 개만 남는데 불꽃 가는 야우. 하나 남았어. 이거는 정리하기 더 쉬워. 우와 벌써. 아니 뭐 뽕풀에 왜 매니큐어 통에 담겨서 나와? 아니 담겨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넣은 거지. 그거 알지? 이렇게 주변에 발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띄어내는 거. 그거 할 때 뭐 뽕풀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오 뭐가 있어? 끈적끈적. 아 아이고. 안 치워져 부순다. 좋은 말로 이렇게 집어줘. 네가 지워지지 않으면 남은 매니큐어들의 생명이 위험할 거야. 어디? 아니 모스티브는 이렇게 된다? 근데 얘네는 아 여기를 내가 닦아도 자꾸 여기 뭔가 이렇게 묻고 보여서 엑스칼리버 되어버렸어요. 아 됐어 다 버렸어. 행복. 아니 안 쌓으면 자리가 너무 하잖아. 비효율적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 계속 이렇게 굴러 떨어질 거거든. 꺼내지 마. 극단적. 됐어 이제 다 끝났어. 고생했어. 아. 마지막으로 칭찬의 박수 칠까요? 부호해줘. 칭찬의 박수 짝짝.